네. 조감도 빛을 조절해서 낮신으로 렌더링 하는 걸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저기 태양빛이, 다이렉트 라이트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다이렉트 라이트로 태양빛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옴니라이트가 있어서 여기 창문 부분이 여기 좀더 반짝이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도 옴니라이트가 하나 있어서 요 창문을 더 반짝이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맥스에서요. 일단 태양빛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라이트 스탠다드 타겟 다이렉트 라이트를 넣어봅니다. 자, 일단은 넣고 나서 위치 값을 한번 조절해 볼까요? 자, 태양 머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 마이너스 5만 Y좌표 마이너스 8만 Z좌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라 8만의 위치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타겟의 위치는 태양의 머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Select Right Target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겠고요.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 0, Y좌표 0한요 정도로 그냥 해볼게요. Z좌표도 0. 머리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모디파이 패널에 가서 값을 좀 봐볼게요. 샤도우, VLA 샤도우가 온, VLA 샤도우가 켜져야 되고요. 인덴시티는 빛의 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렉셔널 파라미터스는 빛의 크기입니다. 전체 빗줄기의 크기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어요. 끝의 모양을 렉탱글로 할 것이고, 핫스팟을 한 8만 정도로 해서 전체가 다 비춰지도록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카메라 뷰가 밝아진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1.0이 조금 센것 같아서 한0.5 정도로 빛의 세기를 줄여보겠습니다. 멀티플라이는 빛의 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는 빛의 컬러라고 해줄 수 있어요. 약간 노란빛을 만들어 볼게요. 자, 카메라 뷰에 가서 렌더 셋업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8. 요건 환경입니다. 흰색을 주서 카피 해줬고요. 배경을 흰색으로 주겠다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F10. 렌더 셋업 가서는 일단 아웃풋 사이즈는 640, 480. 좀 빨리 할수 있도록 쬐끄맣게 할게요. 320, 240. VLA 갔을 때요. VLA 이미지 샘플러 안티알리아싱을 캔멀럼. 자, 여기 VLA 인바이런먼트 환경을 킬 겁니다. 이게 환경에 의한 빛이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색상은 흰색 주고, 지금 태양빛이 크게 들어갔으니까 얘도 조금 작게 0.5 정도로 줄게요.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여기에서 온 켜져야지만 엔진이, VLA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 엔진은 일레디언스매, 두 번째 엔진은 라이트 캐시 주겠습니다. 건축 인테리어는 보통 요두 가지 엔진을 가장 많이 써요. 일레디언스 맵에서, 조금 빨리 돌리기 위해서, 저기, 미디움 정도로 돌리겠습니다. 쇼 칼큘레이션 펄스. 진행하는 동안 봐라. 쇼 다이렉트 라이트. 직접적인 빛의 효과를 쇼, 보겠다. 렌더 되는 동안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라이트 캐시에 갔을 땐, 얘도 쇼 칼큘레이션 펄스. 요걸 추가로 켜주겠습니다. 자, 세팅에 갔을 때 VLA 로고, 쇼 윈도우 체크를 꺼주시면 이렇게 별도로 텍스트화를 뜨는 거를 안 띄게 해줄 수 있습니다. 렌더 한번 걸어볼게요. 자, 지금 태양빛에 의해서 이렇게 렌더가 설정돼서 걸리고 있네요. 그림자를 켜줬기 때문에 이쪽 뒤로 이렇게 그림자가 형성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잘 됐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기엔 약간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쪽으로 창문을 반짝하고 비출 수 있는 옴니라이트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얘를 쌍둥이 복사를 하나 해놓고 렌더를 한번 라이트를 놓고 렌더를 비교해 볼게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스탠다드의 옴니라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이쯤에다가 라이트를 하나 만드는데요. 얘도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볼까요? X좌표 마이너스 26,000 Y좌표 마이너스 2만, Z좌표 25,000 정도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빛이 이렇게 요쯤 빛이 올라가져 있는 걸, 레프트뷰에서는 요쯤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를 그냥 렌더를 걸게 되면, 렌더를 걸어볼게요. 밝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쪽이 배경하고 건물하고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휙 밝아져 버렸어요. 렌더 마무리되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클론 복사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보면 한층 밝아진 느낌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배경하고 건물하고 너무 윤곽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배경은 이 빛의 효과에서 제외시킬게요. 즉 빛의 효과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는 여기 유리창, 여기 유리창, 여기 유리창,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기 기역자 모양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이러한 패널 요거까지만 요 앞에 있는 옴니라이트의 효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복사 하나 해놓고요. 자, 그러면 옴니라이트를 선택을 했을 때 모디파이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샤도우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입니다. 익스크루드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요. 유리 1, 유리 3, 유리 4, 그리고 회색 패널. 얘네들을 이쪽으로 보내는데 익스크루드 제외가 아니라 인크루드 얘네만 이 빛의 효과를 쓰겠다라고 해줬습니다. 자, 렌더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여기 건물은 좀 전에 그 빛의 효과에서 제외되고 여기 유리창 부분에만 반짝하는 반사 느낌이 들어가는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렌더가 끝났고요. 아까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얘는 이게 건물 전체가 너무 휙 밝았었는데 여기 유리창만 밝게 표현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아, 이 유리창의 밝기, 세기를 조금 올려줘야겠네요. 자, 옴니라이트 선택을 했을 때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인덴시티, 빛의 세기를 한 5 정도로 올려주고요. 지금 너무 노란빛인 것 같아서 여기서는 흰빛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너무 밝아지는데 자연스럽게 빛이 감쇄될 수 있도록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어라고 하는 건 근처값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까지 세기가 유지될 것인지 파라고 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감쇄되는 것에 대한 영역을 말합니다. 파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콘도 모양도 한번 보겠다. 쇼를 체크했어요. 시작 지점은 한 5000에서부터 얘는 한 35000 정도가 됐을 때 점점 감쇄하겠다. 빛에 이렇게 영향권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탑뷰에서 보시게 되면 이 5000 지점 여기까지는 빛이 반짝 밝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약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점점 약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렌더를 한번 다시 해보면 이쪽은 좀 더 빛을 밝게 받고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좀 더 밝게 받고 이쪽에서 이렇게 동그라미의 영역이 요만하다 보니 이쪽에 빛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앞에 얘도 또 반짝이는 라이트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할까요? 옴니라이트 넣겠습니다. 클론 복사 하나 해놓을게요. 자,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라이트, 옴니 라이트를 여기 앞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무브 투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3만, Z좌표 만. 자,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자, 얘는요. 얘도 V-Ray 샤도우, 샤도우는 체크하지 않도록 하고 파 어치뉴에이션을 사용하겠다, 유주 하시면서 시작 지점부터 아예 얘는 0에서부터 5000 정도가 됐을 때 5000 정도가 됐을 때 감쇄를 시키겠다 했더니 아니네요. 너무 작네요. 0에서부터 35000까지를 그냥 감쇄를 처음부터 그냥 빛이 쭉 감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줬습니다. 네, 여기 지금 탑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영역을 갖고 있죠. 자, 얘도요. 전체 빛의, 그러니까 모든 오브젝트에 효과를 줄 것이 아니라 익스크루드 버튼을 눌러서 효과 준 오브젝트를 한 개만 선택하겠습니다. 유리 2, 얘만 인크루드, 이 빛의 영향을 받아라. 유리 2가 바로 여기 유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뷰를 한번 렌더를 해보면 이쪽 부분이 좀 더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잠시 캔슬하고요. 지금 태양빛이 너무 노래서 태양빛을 선택해서 이 노란 값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카메라 뷰를 렌더해 보겠습니다. 훨씬 좋아지네요. 자, 렌더 되는 동안 자, 그렇게 해서 렌더를 조금 큰 사이즈로 렌더를 해준
이미지를 가져다가 PNG나 아니면 TGA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서 뒤에는 배경을 같이 합성해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렌더가 끝났네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랑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오로지 태양빛만 있었을 때입니다. 건물이 뭔가 조금 심심하죠. 얘는 빛이 여기에만 반짝이는 게 이렇게 영향을 줬던 형태고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옴니라이트가 하나 존재하고 요 앞에도 옴니라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유리창 부분에만 좀 더 반짝이는 느낌을 완성해 봤습니다.